네, 그 부동산 규제가 이제 좀 빠르게 완화되고 있잖아요. 또 과거 부동산 규제 완화 때랑 좀 비교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핵심은 이제 규제에서 완전히 완화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정부가 이제 규제에서 완화로 완전히 방향을 바꿨을 때 시장 반응은 어땠었는지, 바로 반응했는지, 시간이 한참 걸렸는지. 지금 이제 규제 완화를 할 때도 한 번만에 싹다 풀지는 않잖아요. 네. 얼마나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풀었는지. 규제를 풀면서 한참 시간 지나서 분명히 부동산 반등이 왔을 텐데, 반등이 오기 직전에 도대체 어떤 정책까지 풀었는지, 뭐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전 정부 포함해서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제 매매 이 상승률이 어떠했는지 그 그래프까지 같이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각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했었는지 아니면 규제를 했었는지 그 여부도 같이 적어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총 과거에 네 번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 중에서 직전에 급등을 해서 규제를 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완화했던 시기만 추리면 두 번밖에 없어요. 김영삼 정부 거 보면 바로 직전에 급등을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정권에 또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 후 규제 완화. 지금 요 포인트만 찾으면 두 번밖에 없어요. 네. 김영삼 정부 때는 사실 특별히 완화를 위해서 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부동산 실명제 도입했거든요. 이게 과연 완화냐? 제가 봤을 때 거의 규제에 가깝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정권 마지막에 IMF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다. 이걸 빼고 나면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를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상황하고 조금 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했던 거를 이명박 정부가 와서 이제 완전 완화로 바뀌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했던 거를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완전 완화로 바뀐 거죠.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완화 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되었던 부동산 규제가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전부 다 완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이제 바로 직전까지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초반에는 규제를 좀 풀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규제를 이어갔어요. 왜그 바로 직전 연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다가 1년 지나자마자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터졌죠. 규제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공급을 좀 늘리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뉴타운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추가 지정하고, 그다음 보금자리 주택. 이 강남에다가 반값 아파트 하겠다. 이게 핵심 공약이었거든요. 건설을 통해서 어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수 심리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를 발표한 게 2010년부터예요. 그때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부터 풀었어요. 미분양이 많이 났으니까 이거 좀 거래 활성화 시켜줘야 되겠다. 미분양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해줬어요. 그 대표적인 게 DTI 완화해주고, 취득세 50% 감면,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지금 한창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설 경기 연착륙, 주택 공급 활성화, 뭐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다 했었고요. 또 전월세 시장이 그때 좀 불안했기 때문에 지금과 다르게 뭐 안정대책도 좀 펼쳤었고, 뭐 되게 다양한 거 했었어요. 그래도 분위기가 잘안 풀렸거든요. 분위기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가서는 다주택자를 위한 모든 규제를 다 풀었죠.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 다 해주고, 주택거래 신고제 해제해주고, 뭐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해주고, 뭐 분양가 상한제 뭐 전매 제한 다 없앴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설명했던 것 중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정책이 뭐냐?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였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모든 규제가 풀리고 대출까지 완화되고 나서야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규제가 조금 풀렸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교해보면 아직은 좀갈 길이 멀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지금 어디쯤 온 걸까요? 지금 이제 2010년, 11년, 12년, 3년 동안 규제 완화했거든요. 네.
근데 2010년도에는 과거에 실거주자를 위한 규제 완화, 2011년도부터는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 1, 그 다음 년에 2 진행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보면 지금은 2011년도 정도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과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바로 완화 속도예요. 과거에는 2년 걸쳐서 했던 거를 지금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의 1년 안에 지금 거의 다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빨리 움직이느냐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주택시장에 불이 붙을까 봐 당선되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시장을 관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례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 지금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형님, 그러면 남은 규제들도 네. 더 빨리 풀리지 않을까요? 이 정도 속도면은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연말 정도 되면 그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 1, 2가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 3구,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 이런 부분들도 다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그 많은 이제 정책들 중에서 몇몇 정책들은 국회 통과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예상한 대로 얼마나 빨리 될 거냐,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님, 그럼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포인트는 그거죠. 정부는 좀 빠르게 움직이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는 후행이에요. 선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오를 것 같으니까 좀 못 오르게 막고, 너무 내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내리라고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이 과연 즉각적으로 반응할 거냐, 이건 사실 의문이긴 해요. 이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발 맞춰서 움직이느냐,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시장은 저는 얼마든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되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고요. 과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지막 방점을 탁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서울의 강남 규제 지역 해제, 얼마나 이걸 빨리 할 거냐.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아직도 타이트해요. 그래서 대출을 얼마나 빨리 풀어줄 거냐. 이 두 가지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는 이건 그냥 디폴트예요. 이건 디폴트고요. 방금 얘기한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앞으로 변곡점이 딱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언젠가는 바닥을 다지겠죠. 계속 완화해주고 완화해주고 완화해주다 보면. 근데 과거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규제 완화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막바지에. 근데 잘 시장이 빨리빨리 안 움직였어요. 그 다음 조금 가사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통계 오류가 좀 있는 게 안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수도권만 안 움직였지 2009, 2010, 2011 이때는 지방시장이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내리는데 누구는 오르는 현상들이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은 어떠냐면 수도권, 전국이 둘 다 지금 엄청 내리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규제가 다 풀리고 규제 완화 정말로 많이 해주고 그랬을 때 반등이 일어나면 수도권만 오르거나 지방만 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동시에 움직이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과거랑 앞으로 조금 다른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또 흐름을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포인트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